그러면 이번 주에 심지어 더블픽입니다. 예. 박국픽, 윤아픽. 예. 백현의 딜라이트, 더 세컨드 미니 앨범입니다. 아, 제가 예. 너무 심취해서 박수 치느라고 예. 앨범 제목을 얘기를 못했네요. 예. 이 앨범은 잘 만들고 잘 예. 부르고 예. 돈도 잘 썼어. 내가 느끼기엔. 그래 네. 사실은 저희가 앨범의 유기성 이런 얘기 같은 걸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앨범은 그냥 곡들이 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완성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 유기성 이런 게 뭔 필요냐. 제가 지난주에 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기가 스스로 명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 예, SM 미만 과함 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기억난다, 그런 기억난다. 걸 했었는데 네. 사실은 SM 사운드가 어떤 사운드냐면 되게 막 온갖 재료들을 이제 꽉꽉 눌러 담은 햄버거 같은 사운드거든요. 그쵸. 굉장히 기름진 되게 고칼로리의 사운드인데 네. 멤버 수가 워낙 많고 다들 음역대가 다들 잘 다르니까 목소리랑 것도 다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네. 근데 뭐 사실 그만큼 또 칼로리가 높고 되게 자극적이죠. 그쵸. SM 사운드들이. 근데 네. 백현의 음반의 사운드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은 재료들을 너무 적시적소에 딱딱딱 넣어가지고 과하지 않게 딱 정말 적당하게 딱 잘 만든 햄버거인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진짜 처음 듣고 되게 충격받았던 SM 사운드 앨범 중에 하나가 태민 솔로 앨범 첫 번째 솔로 앨범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드립 드랍을 다시 들으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예. 들어본 일이 있는데 확실히 예.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 음반을 들으면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약간 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예. 고막 수술한 것처럼 아, 예, 예. 정말 좀 귀가 뻥 뚫리는 느낌. 저도 예. 공감하는 부분이 첫 곡이 이제 캔디예요. 타이틀곡인데 저는 솔직히 예. 말하면 이 곡 하나로 우선 음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 이 곡은 너무 여러모로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 말씀하세요. 저 한국 백 100대 명곡에 들어야 될 만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지난번부터 예. 나보고 데이식스 앨범 왜 한대우에 안 넣었냐 그러더니 이제는 진짜... 맞다 올해 R&B 앨범에 네. 이거 넣으셔야죠. 아. 네. 백현 씨가 어쨌든 지난 앨범에서도 그런 어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추구하는 R&B라는 예. 장르에 대한 애정과 뭐 예. 이런 욕망, 야망 같은 것은 보여주었었어요. 근데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투머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약간은 이게 SM의 투머치함과는 조금 다른데 예. 사랑이 정말 과해 보였어요. 정말 그걸 너무 잘 하고 싶어하는 게 예. 너무너무 느껴졌었어요. 예. 캔디는 그런 게 진짜 전혀 없어요. 그냥 그런 예. 불필요한 요소가 정말 예. 없는, 저한테는 정말 딱 3분짜리 너무나 달콤한 팝 맞아요. 송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작곡진들이 워낙에 능숙하게 뭐 디즈시나 뭐 유영재씨나 네. 켄지씨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SM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 작곡가들이 너무 잘 만든 곡이어서도 있지만 백현씨가 이 곡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 100% 해서 불렀다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 모든 게 너무 예.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노래 안에서 맞아요. 예. 그 느낌이 들으면서 달콤한 느낌이 드는 팝이어서 너무너무 예. 좋았고요. 남성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을 되게 예. 캔디라고 표현을 하는 그쵸, 경우들이 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네가 달콤하고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예. 근데 백현 씨의 이 노래는 아니요, 내가 너의 캔디인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이런 게 진짜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면서 예.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좀 신선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언더워터는 이 곡이 저는 앨범 중에서 제일 좀 사운드 운용이 재미있게 된 곡이라는 느낌 들었어요. 몽환적인 맞아요. 예. 이게 제목이 언더워터라 그런 게 예. 아니라 정말 물 속에서 듣는 맞아요. 것 같은 예.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뭔가 푹 들어가서 듣게 되는 곡인데 이 곡을 또 보컬적으로도 너무 정말 좀 얄미울 정도로 능숙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솔로 앨범에서는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담을 부담이 아니라 그냥 네. 정말 실제로 도전으로 치환을 했고 네. 그거를 성공시킨 사례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언더워터를 들으면서 좀 정말 들음만 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곡으로서도 그렇고 네. 백현 씨의 보컬의 어떤 지금까지 듣지 못했었던 폭에 있어서도 그렇고. Casper Radio.